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7월 26일 금요일 부산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지지난주 조철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제주도 현지에 또 있는 우리 현지 전문가들 후배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또 제주 마필들 추천 마필들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월요일날 제가 이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이번 주에 올 부산 경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또 어제 우리 부산 현지에 있는 우리 전직 기수였죠. 부산 경마장 1기 조찬훈 전직 기수, 지금 뭐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찬훈 위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후배 예상가 오세현 위원하고 같이 셋이서 또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하고 일요일날 펼쳐지는 부산 경마 좀 쓸만한 부산 마필들 추천도 좀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뭐 하여튼 지난번에 그 제주 후배들 제주 현지에서 라이브 가졌을 때 추천을 드렸던 그 마필들이 네 마리가 있었는데 싹 들어왔죠. 기분 좋게 네 마리 추천 마필들이 싹 들어왔었는데 어제 또 여러분들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부산 경마 출전하는 마필들 중에 한 6마리 정도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 좋은 분명히 성적이 기대가 되는 마필들이니까 자, 아직 방송을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어제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했던 부산 라이브 방송에 보시면 아마 추천 마필들이 또 다 추천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방송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이래저래 최근에 조철이 그 유튜브를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경마 채널이 나날이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도 벌써 1,200명 모신 것 같은데요. 늦게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속도로 지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전에 진검다리 UCC도 요 조철의 유튜브 채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로 다 옮겨서 방송을 하니까 참고들 해주시고 우리 그 예전에 진검다리 UCC 팬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유튜브 조철 스타일의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지금이라도 빨리 또 눌러 주시고요. 구독에 뭐 알람 신청까지 해 놓으시면 방송이 올라가는 대로 알림이가 울리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뭐 항상 구독 신청하고 조철의 방송 뭐 수고했다고 좋아요도 좀 한 번씩 꼭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그 금요 예상에 앞서서 최근에 조철의 유튜브 채널에 신규 회원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철의 예상을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기존 회원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신규 회원분들 중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060으로 신청하는 현장 음성이나 문자 신청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 계좌이체로 하는 현금 문자로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은 하루 조철의 문자는 2만원입니다. 하루 2만원이고 이틀에 4만원이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한 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3일에 5만원이고 자, 그리고 이 월정에 신청을 모르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하루에 2만원인데 월정에 신청하시면 12회
기준입니다. 뭐 12회면은 2만원씩, 24만원이죠, 원래. 24만원인데, 월정으로 신청하시면 15만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니까. 하루 기준 아마 한 2, 3천원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또 조철의 문자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하루 2만원, 월정은 15만원이다. 그 다음에 금토일 3일 신청하는 건 5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요 문자 계좌 신청에 대한 문의는 아래에 있는 조철의 직통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조철의 핸드폰 번호는 1년 365일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문의도 받고 하는데, 특히 이 경마 당일에 금토일에는 핸드폰으로 통화하기가 좀 바쁘죠.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자로 남겨주시면 문자로 꼭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철의 직통번호도 입력을 해 놓으셔가지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조철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예상에 대해서 또 잠깐 안내 말씀 드리는데, 이거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조철의 현장 예상은 매 경주 한 8분 전에서 9분 전쯤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상가들처럼 뭐 이렇게 질질 늘어지고 그런 예상이 아니기 때문에, ARS 현장 음성으로 듣는 현장 예상도 뭐 보통 한 1분에서 1분 30초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접속하시는 시간이 조금 일찍 접속을 하시면 그 전 경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결제가 두 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또 왕왕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철의 ARS 음성 현장은 접속하신 다음에 50초 동안은 과금이 안 됩니다. 요금이 안 올라가요. 뭐 지난 경주 나오는데 50초 동안 들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쵸? 그 전에 끊으면 요금이 과금이 안 되니까, 끊고 나서 다시 한번 ARS 번호 접속을 하시면 아마 해당 경주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공지, 안내 말씀 드리면서요. 자, 뭐 최근 들어서 아무튼 신규 회원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시기 때문에 조철이 좀 안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들 하시고요. 자, 이제 7월 26일 금요 경마입니다. 뭐 본격적으로 이번 주 경마 끝나면 휴가도 피크 시즌이죠. 7월 말부터 8월 초인데, 특히 이번 주 경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철도 신경을 바짝 많이 썼고, 특히 또 부산 현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 추천드리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후배들하고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마법들 추천도 드려놨고요. 그거 조철의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조철 스타일 들어오시면 어제 라이브 방송 부산 현지 라이브 방송 해놓은 거 꼭들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26일 부산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시원하게 돈질 들어갈 승부처. 자,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4, 9, 10, 12, 14. 3, 4, 9, 10, 12, 14. 추천 경주고요. 자, 그 중에 이빠이 여러분들께 힘을 주고 때리고 들어갈 오늘의 최대 메인 승부처 4경주, 9경주, 10경주. 자, 요 3개 경주를 좀 더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나머지 일반 경주도 뭐 줄줄이 사탕으로 줄적중으로 작도 한번 탈 거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뭐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예고 드렸는데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2세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이 첫 승부가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첫 승부처인데요. 특히나 적중에 좀 심혈을 기울이면서 무조건 일단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 그 다음에 한방 찍히면 돈이 되는 경주로 골랐으니까, 자, 첫 승부처 3경주 멋지게 한방 찍어먹고 갈 겁니다. 자, 육군 1200인데요 자, 7번마 톡 파이어입니다. 톡파이어. 이게 데뷔전에서 아쉬운 3착이었는데,
애초철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유현명이가 초반에 밟기도 좀 주춤거렸고, 시종일관 전개가 외곽으로 꼬였습니다. 외곽으로 밀리면서 뺑뺑 돌았고, 직선에서 뭐 조금 한 50m, 20m만 더 있었으면 대가리까지 올수 있는 그런 탄력이었는데, 자, 늦발하고 외곽 돌고 그만큼 따가 아쉬운 상착이었습니다. 되게 능검시 모습은 다실바 기수가 받으셨는데 초반 순발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유현명이가 다시 한번 절치구심 칼을 갈았는데, 자, 이번 경주 7번 마톡 파이어. 자, 요놈은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다. 7번 마 톱파이어를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멋지게 코를 좀 뚫고 가야 되겠는데요. 자, 후차게 한 대여섯 구멍이 팔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1번 에이스 제파 붙어가지고 3번 스타우룸, 4번 에코썸, 5번 알파킹, 6번 원더풀 피스, 뭐 요거 한 5마리 정도가 후차 접전으로 팔리고 있는 그런 경기인데요. 자, 7번 마 톱파이어는 대가리 왔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들, 빨갱이들, 거꾸놈들이 한또두 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구멍 정도 더 때리고 빼고, 아마 때리고 받치기 두 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봐가지고 주력 한 방. 자, 이 마필이 분명히 준비도 잘 해놨고 걸음이 분명히 늘고 있는 마필인데, 다른 마필들보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배당의 메리트도 있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간다면 충분히 첫 번째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3경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자, 오늘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 7번마 톱파이어를 쌍복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방, 제대로 한방 찍어먹기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 드리는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였고요. 자,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장 C형으로 열리는, 자, 오늘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간방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무조건 한배 타고 시원하게 달라박스 한방좀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의 메인 승부의 포인트는 인기 대가리가 아마 3번마 아모르 파티, 3번마 아모르 파티가 뭐 현장에서 무조건 오물 대가리가 팔릴 건데요. 자, 전진국 이수가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죠. 대본에 하무선인에서 최승우니까지 바꿔놓고 데뷔전에 좋은 걸음을 보였던 걸음 그대로 기대를 하면서 기승기수까지 A급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최승우니로 바꿔놓고 안쪽에서 선행 출라이까지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은 조철이 볼때 직전에 물론 경주거리가 1600으로 좀 늘어나서 그런 전개가 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만, 일단 기가 한번 꺾였고, 직전 경주 모습, 아무리 그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걸음이었다. 자, 이번에 이 3번마 아모르 파티가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에 대가리가 직전 경기의 경주가 좀 꼬였고, 나름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놈인데, 자, 뭐 기승기수도 좀 약간 덜덜하고, 직전 경기 보여준 것도 좀 그래서 이 3번마 아모르 파티보다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3번마 아모르 파티 충분히, 자, 요것도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철의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인기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아모르 파티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걸리면 장난감입니다. 이거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한방 때릴 건데, 저는 첫 번째 장안가 벤스한테 때리는 경주, 자, 넘버 4 4경주입니다. 인기 1위 대가리 팔리는 3번마 아모르 파티를 때리러 갈, 직전에 센 편성에서 뛰었고 초반에 좀 전개가 막히면서 전개가 꼬였던 마필, 자, 능력상 대가리다 이놈이. 자, 그놈을 대가리 놓고 노리는 3번만 아모르 파티가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자, 걸림은 이거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갑니다. 자, 넘버 4 4경주 최대 승부처 4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멋지게 장학금 막 때려낼 테니까요. 자, 조천하고 한 배 타고 한번 가시자고요. 자,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4경주 메인 승부 먹고, 구경주 오늘 두 번째 연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국산 4군 1300. 역시나 대가리가 불안한 그런 편성인데요. 자, 이번 구경주 역시도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직전에 우승, 직전에 준우승 보였던 9번마 울트라파워가 역시나 또 서승훈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인도 서승훈의 4경주도 서승훈이의 3번마 아모르 파티를 제가 좀 뒤로 돌린다 그랬는데, 자, 이번 9경주 역시도 서승훈이의 9번마 울트라파워가 또 대가리 팔리죠. 그런데 이마필은 다 좋은데 발주에 좀 기복이 있어요. 발주가 매끄럽게 나오는 그런 마필도 아니고, 직선에서 좀 아직까지도 망아지 그 습성이 좀 남아있습니다. 좀 시청청 기대는 맛이 좀 있고, 자, 지금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직전 직전은요,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아주 꽃자리 잡고 최정의 전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외곽으로 밀렸고, 거기에 직전 대비 납땡이도 좀 늘었고 부담 중량이 2kg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이거 외곽에서 발주가 조금 삐끗하면 이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울트라 파워, 요것도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그래서 자, 구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또 벤사인데 요놈 먹고 한구라 때리는데요. 9번마 울트라 파워 주력 한 방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잘해야 받치기 아니면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는데,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무조건 이거 9번마 울트라 파워는 때려잡는 쌍승식까지 노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인기 1위 대가리가 9번마 울트라 파워가 팔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또 한번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 방 좀 때려야 되겠네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후차게 한 방 붙이는 한 세트도 가나짜리에다 한 방 붙입니다. 중배당은 20, 30회짜리에다 한 방 때릴 건데, 이런 거 걸리면 뭐 무조건 상한가죠. 자, 4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서 9경주는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갈 테니까, 두 번째 벤사한대 승부,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오사마리 세 번째 메인입니다. 부산 10경주인데요.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자, 오늘 메인 승부 3경주가 모두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배당 승부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역시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놈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바로 최윤경의 10번마 선양철인데요. 자, 이 마필이 뭐 마필 가격도 좀 비싸고, 이거는 은경이하고 좋은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직전 경기 위험명이가 타고 부러졌던 마필인데, 자, 민장기 마방에서 다시 한번 최은경이를 재기승을 했습니다. 은경이가 직조로 열심히 갈아놨는데, 자, 이 마필 역시도 또 1200 경주거리 외곽으로 또 밀렸습니다. 거기에다 빠따도 또 최은경이를 바뀌어놨는데, 물론 10번마 선양천리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그렇다고 눈에 띄는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꺾고 가는 마필은 아니지만, 자, 이번 경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자, 이 10번마 선양천리보다 분명히 기본 능력이 앞서 있고 경주 거리 경험도 충분히 다 적응을 한 놈인데, 다만 기승기수도 그렇고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이 10번마 선양천리보다는 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얘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철의 메인 승부 대가리, 항상 현장에서 조금 바람이 좀 더 불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일단은 사전 인기도가 10번마 선양천리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남들은 다 10번마 선양천리 놓고 가는 그런 배당판 흐름으로 가겠지만,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10번마 선양천리 뒤를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달러박스 대관에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1,000만 원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예측권 20장 세 번째 메인 승부 발사인데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신있게 왈왈되는 경주입니다. 자, 10경주에 여러분들께 약속한 세 번째 상한가. 자, 4경주, 9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세 개 메인 승부. 벤스한테 때리는 메인 승부. 조철이 멋지게 때려낼 테니까. 자, 우리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멋지게 한구라도 하시자고요. 자, 다음 후반부 12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으로 열리는 별정 B형. 오늘 부산 경마 총 14개 경주인데요. 그래도 뭐 재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12경주 또 한 번 들어가는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첫 번째 3경주가 찍어먹기 승부였는데, 자, 이제 12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국산 4군의 1600. 자, 1번만 미스팩터죠. 대가리입니다. 최근 뭐 4월, 5월, 6월 SLTC, 그 다음에 코리안 오커스, 그 다음에 직전에 경기 도지사회 전부 대상 경주에만 단골 출전을 했는데, 물론 대상 경주 입상은 못했습니다만 직전 경기도 경기 도지사회에 나가고 김혜선이가, 이거 아쉬웠죠. 우리 한방이었는데 아쉬운 3착이었는데 김혜선이가 아쉬운 3착 이번에 유연명으로 바꿔놨습니다. 뭐 약한 상대들 만났고 훈련 잘해놨고 승부 의지 만땅이고 거기다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었는데, 자, 취입으로 멋지게 때리고 날라들어올 수 있는 1600m 경주거리 1번만 미스펙터. 자, 대가리 인정을 하고요. 자, 후차권이 혼전 접전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것도 조철의 주특기인데, 후차권이 뭐 이놈저놈 다 팔려요. 2번 강한질주부터 3번 라운파워, 4번 파워어메이징, 7번 기적의 적토마, 8번 BK 갬블, 9번 해피드래곤까지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꺾을 놈들 싹 꺾고, 필요없는 놈들 싹 잡아 꺾고, 꼬랑지 딱 한 놈 걸린 놈, 짭짤한 배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1번만 미스펙터를 놓고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고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1번만 미스펙터는 대가리 왔고,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 싹 꺾고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뭐 우리 팬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또 하나 좀 드려야죠. 인기마필 중에 하나 이놈도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이 민장기 마방의 7번마 기적의 적토마라는 마필이 아마 이게 대끼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철은 거의 뭐 현장에서 이놈은 꺾고 가는 그런 마필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도 그렇고 박태정 기수, 최시대 기수 바람 많이 불었는데 이빠이 타고 졌어요. 7번과 기적의 적토마 불안한 인기 마필 1순위다. 여기까지 팁을 드리면서, 자, 12경주 1번마 이스펙터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4경주입니다. 자, 2등급의 1400 핸디캡이고요. 자, 14경주 2등급 1400.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자, 혼전 접전으로 배당판이 흘러갈 겁니다. 뭐 하나 강대가리 팔리는 놈이 없는데, 2번만 아델스타부터 해갖고 3번 히든스타, 뭐 스타 시리즈 두 놈이 붙었고, 5번 드림딜주, 6번 위시밀러, 8번 퍼펙트 보스, 9번 오성킹이지, 12번 모닝코리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 배당이 한 8배, 10배 이상은 나올 겁니다. 걸리면 무조건 이것도 상한가 한번 갈 수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이놈저놈 많이 팔리는데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혼전 접전 아닙니다. 이거는 이놈이 대가리인데 배당판이 땡큐하게 팔리고 있어요. 아마 그 중에서도 3번 히든스타, 6번 위시미러, 8번 퍼펙트, 9번 오썸, 12번 모닝코리아 요 정도 애들이 조금 더 팔릴 것 같은데, 자, 불안한 인기마필 중에 한 놈, 자, 바로 6번마 위시미러. 임성실이가 탔는데 윤영기 마방에서
57kg까지 부담 중량 올라갔는데 이와필 역시도 직전 경기에는 우리가 위시비럭 김혜성 기술 노리면서 추천을 드려서 적중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기는 여러분들께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는 팔리는 마필이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직전 경기 쥐어짜고 57kg 부담이 올라갔고 물론 임성진이 기승기수가 좀 무섭긴 하지만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닙니까? 아, 우리가 승부 경기 들어가는데 이놈처럼 다 안고 가면 영향가도 없고요. 자 불안한 인기 마필 6번마 위시밀러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있다. 혼전 접전 아니다. 자 이놈을 대가리 놓고 남들은 배달판이 뭐 중구난방으로 뚫려 있겠지만 조철의 대가리는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만 꺾고 적절한 중배당으로 마무리하는 부산 14경주 마무리 승부처까지 해서 자 이 7월 16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금요경마 진검단의 UCC 자 여기까지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 자 내일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승부처로 들어가는 경주가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어요. 3경주 승부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있게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3, 4, 9, 10, 12, 14 3, 4, 9, 10, 12, 14 그 다음에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0경주고요. 뭐 메인 승부, A급 승부 다 이외에 일반 경주도 열심히 한번 적중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고요. 자, 요거 승부처 이제 공지하고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 문자 신청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자, 이 뒤에 문자 하루 2만원, 3일 5만원 월정 시비에는 15만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마감 당일날 내일 문자 신청하실 때 조금 일찍 신청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1경주 시작하기 전에 한 20, 30분 전에 막 오르르륵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저희 운영자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 신청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하실 분들은 이왕이면 만원 할인 혜택 받으시고 조철과 함께 오래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많이 저렴한 월정액 신청 12회 기준으로 15만원 자 요것도 참고하시고 아무튼 그 계좌 신청 하실 때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게 내일 당일날 1경주 전에 막 몰려 들어오면 촉박하니까 이 방송 끝나면 신청해 놓으셔도 되고요. 적어도 경마하기 전 한두 시간쯤 전에 신청해 주시고 꼭 현금 신청하신 다음에 조철의 요 직통번호로 입금자 성함 누가 신청했는지 우리 운영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입금만 해 놓으시고 입금자 성함을 안 눌러주시면 모르니까 접수가 안 되니까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요 직통 핸드폰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7월 26일 금요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입니다.